장날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대전 유성구 도심에 자리 잡은 이곳은 바로 유성 전통시장입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유성시장에는 4일, 9일로 끝나는 날짜마다 장이 열리는데요. 장날이면 맛있는 음식들을 찾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민들만 알고 있는 숨은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혹시 이쪽에 주민들만 아는 맛집이 있다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아, 시장 골목에 윤정식당이라고. 윤정식당이요? 예, 예, 순대집 하는데요. 아, 유성하면 유성시장이 윤정식당이 가장 맛있다고 저 알고 있어요. 저도 주로 가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둔난 고기도 엄청 맛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윤정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윤정식당이 제일 맛있어요. 주민들이 인정하는 맛집 윤정식당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맛집 같은 이곳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떤 가게인가요? 아, 예. 순대도 있고 그리고 내장도 있고 머릿고기도 있고 이런 게 파는 데예요. 여기 한 거의 50년 다 돼가요. 오랫동안 했어요, 할머니가. 50년 전통의 진짜 맛집이었군요. 인기 비결? 글쎄요, 손님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국밥을 먹으면 뒤끝이 깔끔하다고 시원하다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원래 맛이 좋아가지고 반대 시작한 거지 계속 먹게 됐어요. 순대도 있고 머릿고기도 있고 저 내장도 있고 그리고 순대국밥도 있고 이것만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내장이니 머리니 매일매일 들어와서 직접 하니까 신선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제 모두 만지도 괜찮고 그다음에 잘 이용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다 취향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좀 내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 좋아하는 사람 있고 순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맛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각자 그 제 맛을 내주니까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요. 버릴 것 없이 모든 메뉴가 다 맛있다는 윤정식당.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간다는 순대국밥. 그 레시피를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매일 새로 들어오는 신선한 고기를 부지막하게 넣어주고요. 직접 만든 순대도 바로 썰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 끓이는 뽀얀 육수를 부은 후에 야채를 넣고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식당만의 비법 양념을 얹어주면 인기 만점 순댓국 한 그릇 완성! 맛있어요. 이거 우리 월드게 갱이랑 공사할 때 그때부터 이거 왔어요. 한번 먹으면 잊을 수가 없다는 환상적인 맛이라네요. 글쎄요, 장날? 장날에 가장 손님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가보면 또 먹을 것도 많고. 장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사장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윤정식당도 많이 찾아주세요. 화이팅!